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 문법 3000제 플러스 228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5번 문제고요. 별표 하나를 줬습니다. 제가 A 나와 있고 A Drug and Food Report 이게 뭐든 간에 좌우지간 이거는 다 대문자로 된 거고요. 보고서예요. 근데 이게 뭘 집어넣느냐 이런 형태죠. 가로친 거에 두가 말맞는 형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리포트는 shows 보여준다. 대절 이하를 보여준다. 이거 꾸며줘야 돼요. 그런데 뒤에 public, make public이죠. 근데 make public 목적어가 보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make 원형은 쓸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making을 쓰느냐, 보고서가 발표하는 거냐? 아, 발표된 거죠. 따라서 made가 되죠. 발표된 보고서. make 목적어 public. 목적어 앞으로 나오면 주어 be made public 이렇게 되겠죠? 차우지간 이거는 made가 돼야 되겠죠. 쭉 넘어가 가지고요. 박테리아 오염이죠. 백신 공장에서 뭐가 널리 퍼져 있다. 이전에 생각된 것보다. 그래서 여기 주어는 기본적으로 이쪽 쇼우스 대절의 박테리아 오염이죠. 오염은 목적어가 있죠. 회사의 능력에 대한 내년에 프루샷인 거죠. 감기 백신을 딜리버. 주사를 놓는 거죠. 전달하는 거니까. deliver. 주사를 할수 있는 회사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아하, 여기 주어고, 뒤에 목적어 따르니까. 당연히 뭐, making이 맞겠죠. raising이 맞겠죠. A번 makes 그 정동사 나와가지고는 수식이 안 되죠. 현재형. make든 makes든 안 되죠. being made는, 진행형임을 분명히 해주는 건데, 예, 공표되고 있는 중인 거. 좀 이상하죠. 중인 거는 뭐 중인 걸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is raised도 안 되죠. C번은 should make. 이렇게 나와도 should가 정동사인데, report should make 나온 다음에 다시 shows가 나올 수가 없죠. 정동사가 있으면 거꾸로 수식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우, 안 보이네요. 거꾸로 수식은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should가 안 된다면은 will도 안 되는 거죠. 정동사가 있으면 다안 되는 거예요. 정동사가 있으면 수식은 안 되고 서술로 가는 거죠. 정동사가 있으면 안 되죠. 아, 이거 made가 훌륭하고요. raising이 나온 거 2번이 답이죠. 뻔한 것이 뻔한 거네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주어는 뭐뭐고 쇼우스의 목적은 대절이고요. 요거는 리포트를 후치 수식해야 되는 거죠. 뒤에서 후치 수식해야 되는데 공표된 리포트는 수동 관계사잖아요. 과거분사인 made를 써야죠. 이게 shows and raises로 등이 될 수도 있지만 and가 없잖아요. 분사구문의 계속격 용법을 바꾸면 raising이 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길이만 뭐 조금 길 뿐이죠. 그 다음 동아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동아대학교 오늘 알려져 있다. 이 뜻은 가주어고요. 대절이 진주어예요. 진주어 문장을 완성시키면 되는데 has 원형은 없죠. 영어에 have 원형은 없고 is relating 상태 동사인데 진행형이 될 리도 없고 C번은 is related to magnetism. magnetism이죠. 과 연관이 있다. 이게 답인 거죠. 이게 그 다음 거는 정동사 하나도 없어요. 꽝. 이거 정동사 하나도 없어요. 대절에는 주어와 정동사가 있어야 돼요. 주어 정동사. be related to가 맞죠? is relating은 능동인데 목적어가 없고요.
이거는 have plus 원형은 아예 없고 a is related to b, a related to b 또는 relate a to b도 가능은 하죠. has 다음에 원형은 안 되고 진행형으로 쓸수 없고 c, d번과 2번은 좌지간 정동사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갖고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성균관대 문제네요. What I cannot forget,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the way. 그가 아이디어를 다루는 have a way with죠. 무엇을 다루다. 다루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아주 호기심이죠. 그 호기심을 갖고 그가 그것에 접근을 하는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잠깐 멈춤. While he gave his little thought pulse, 생각에 잠겨서 작게 기침을 하는 동안의 그 멈춤거림. And then 그리고 불독 같은 끈기죠. Tenacity. Which he would argue his point. Which가 내려갈 자리 없잖아요. 그거가 논의하다 그의 주장을. 그러면 끈기를 가지고 그래야 되겠죠. With which가 돼야 되겠죠. 관계사업 전치사 필요형이죠. With which가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별거 없습니다. 이거 뭐 관계사업 전치사 필요형 문제죠. 그다음 계명대학교 문제를 해보기로 하죠. Air pollution and smog may appear yellow나 그라운 브라운색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they do not 따면 원형이 나와야죠. Easily PP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스티븐이 답이죠. 아, 이건 안낫이 돼야 되겠죠. Are not distinguished. 그래야 are not easily distinguished. 이렇게 되겠죠. From haze. 안개와 구분이 안 된다 싶게. Which usually 파란색에서 흰색까지다. 이렇게 되겠죠. Do not 따면 최소한 원형이 따라야죠. 원형. 근데 distinguished로 과거분사가 따름으로 수동형 써야 되겠죠. C번이 답인 거죠. Are not이 되겠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문제인데 제가 별표 두 개를 줬습니다. She likes to tell you. 말하기를 좋아한다. In detail. 자세하게. 관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 She finds them interesting. 그녀가 그것들을 재미있게 생각한다. 완벽한 문장이 관계절을 꾸밀 수가 없잖아요. 이걸 꾸며야 되는데 꾸밀려면 뭐 관계절이잖아요. 관계절은 뭐 관계사는 생략이 될수 있었지만 흔적자리는 있어야 되죠. 선행사가 TV 프로그램들이니까 이 대명사를 흔적자리로 남겨야 돼요. 흔적자리가 없으면 관계절은 성립되지가 못하죠. But they do not seem especially 특히 재미있는 것 같아지는 않는다. 그녀가 그것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판단하건대. 여러분이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별표 두 개를 준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the way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뭐 앞에 전치사는 흔히 생략하는 거예요. 이걸 양태해서라는 그가 묘사하는 바대로 이런 뜻이에요. 재밌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거죠. 뭐 흔적 자리에 대명사 쓰면 안 된다는 거. 뭐 그거 뻔한 거죠. 다만 the way 다음에 주어 동사라는 것은 그것은 뭐뭐한 것처럼 뭐뭐한 대로. The way 대신 as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The way와 as는 상호 보완적이죠. 자, the way 주어 동사가 양태로 쓰이면 첫 번째로는 뭐뭐 하는 것처럼, 아이고,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대로 그러는 거예요. I am telling the facts. 내가 그것들을 본 대로. 전치사 뭐 in이나 by 같은 건 생략되는 거예요. It sounds interesting. 재밌어 보인다.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You describe it. 네가 그것을 말한 것처럼 as을 쓸 수도 있고 the way를 쓸 수도 있어요. The papers the way
describe them이죠. 신문들은 그 소녀가 묘사하는 것처럼 환상적이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뜻이 또 있는데, 그것은, 없어도, 전치사 없어도, by the way가 뭐뭐로 판단하건대.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The way I see it. As I see it. 내가 판단하건대. 내가 보는 바로, you can either run from it. 그거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The way they propose the program.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판단하건대. We can assume that none of them, 어떤 것들도 마음을 그들은 바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the way, 주어동사, as 주어동사가, 보통은, 양태 예스로 옮모하는 것처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접속사처럼 쓰이기도 안 되는 거죠. The way I see it, as I see it,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 강원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강원대학교. The key factor affecting the immigrants' earnings. 이민자의 소득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요거는 요렇게 묶인 거예요. An immigrant까지 붙어서 apostrophe s가 붙고, 그다음 earning이 된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한 이민자의 소득들인 거죠.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는, how long he or she, 성차별 피해서 he or she 썼죠. has been lived. 수동태 안 되죠. has enbpp. 수동이죠. 근데, live는 보통은 자동사죠. 동정 목적어가 나올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자동사죠. 살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오래 살아왔느냐. has been living이 돼야 되겠죠. 자동사인 live는 수동태일 수 없죠. 뭐 동정 목적어를 경우라면 이렇게 예외적으로 was lived, happy life가 주어가 되면서 이렇게 수동태가 될 수는 있죠. 별거 없죠. 다만 여기 earnings 여기 복수 붙은 거에 겁먹지 말래 마세요. 요렇게 묶이고 어파라서 전체가 earnings가 earning이 되고 거기에 s가 붙은 겁니다. 그것만 고르지 않으시면요. 쉽게 D번이 답이 되면 알 수가 있죠. 그거 혼동하지 마세요. 별건 아닌데. 괜히 혼동하면 틀리는 거죠. 내려가 볼까요? 아, 다 했네요.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